동시에 말해? 동시에 해야지.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대 피아노과 졸업한 강승현이고 저는 바이올린 전공인 저는 저는 서울대에서 바이올린을 전공한 강승희입니다. 보시다시피 저희는 쌍둥이입니다. 오늘은 같이 연주하기 좋은 탑3 곡을 골라봤는데 먼저 홍상의 왈츠퐁의 카프리스 작품번호 52의 6권입니다. 이 곡은 왈츠퐁인데 왈츠의 느낌을 살리면서 또 즉흥적으로 연주해야 하고 그리고 이자희가 편곡한 만큼 바이올린의 기호가 엄청 뛰어나게 돋보여야 하는 곡입니다. 근데 너무 테크닉적으로 어려워. 되게 아무렇지 않게 연주해야 돼서 뽐내면서. 그리고 너 조금 천천히 말해. 연주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 곡은 프랑크 바이올린 소나타인데 전곡을 다 연주했을 때 화려하고 또 화려하기 때문에 많이 연주하는 것 같습니다. 그럼 연주해보겠습니다. 약간 연습할 시간 부족할 때 이거 한 약간 깊이가 더 중요해. 아니요? 안 돼. 이것만 하면 안 돼. 그냥 전화장 다 하면은 진짜 멋있는데 그리고 이 악보를 읽는 거는 솔직히 별로 어렵진 않아요. 근데 하면 할수록 어렵다는 거 알겠어? 솔직히 말하면 피아노가 더 어려워. 훨씬 어렵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많이 하지. 어? 왜? 알았어. 이거 그래서 되게 피아노가
세 번째 곡은 브람스의 바이올린 협주곡인데요. 이게 협주곡이지만 고르게 된 이유가 저희가 같이 연주도 많이 하고 콩쿨도 나가서 많이 맞춰봤기 때문에 이 곡을 고르게 되었습니다. 그 곡의 스케일이 큰 만큼 피아노나 바이올린한테 둘 다 좀 연주하기 까다로운 곡이기도 합니다. 워낙 옛날부터 이걸로 콩쿨도 많이 나가고 연주 많이 해서 둘이 같이 나가요? 네. 네. 많이 맞춘 거 좋아하는 곡인데 제일 못해. 맞아.